지난달 통과된 해운대 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 회의록입니다. 위원장이 하반기에 가면 내년 선거에라며 말을 흐리자 심의위원도 경험상 하반기에는 일이 맞다며 맞장구칩니다. 참석한 의원도 하반기가 되면 내년 총선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거듭니다. 몇 개월 만에 해외 출장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위원장은 국외 출장이 외유 논란이 있지만 선거 때문에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결국 하반기에는 의원들이 선거 준비로 바쁘니 상반기에 가야 한다는데 심의위가 뜻을 같이 한 셈입니다. 해운대 구의회는 불과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로 5박 7일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지역 기초의회 해외 출장이 올해 상반기로 몰리는 큰 이유로도 풀이됩니다. 보통 시의원들은 뭐그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전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이라고 뭐 제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공천에 대해서 또 자유로울 수도 없는 상이고 내년 총선이 4월달인데 보통 3월달에 임시회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구나 진구 같은 데는 또 구의원님들이 또 많은 지역구는 또 상임위가 많은 데는 또 일정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더 영향을 좀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구의회들이 비슷한 나라와 코스를 꾸린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구의회는 지난해 부산 진구의회가 다녀온 호주 코스와 겹친다는 지적이 있었고, 강서구의회는 이미 지난 3월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기초의회들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론이 안 좋은 공국의 출장에 어느 정도 방패막이 역할을 할수 있는 좋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상반기에 엑스포 준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부산 진구, 동구, 사하구 같은 경우는 계획서에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엑스포 준비를 위한 활동을 이제 계획서에 명시함으로써 그렇게 명분을 내세워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회의 경우도 오는 6월 말 호주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부산에서 처음으로 심의위에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의회 측에서는 선진문물을 배우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회에도 우리가 회의에서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벤처마킹 해가지고 그 구에 접목시라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잘 갔다 온 거는 좀 칭찬도 좀 해주고 정말 잘못된 건또 질책도 하지만은 국외연수 준비와 심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출발 30일 이내에 심의위가 열리다 보니 위원회가 이미 꾸려진 교통편과 코스를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갈 공무국외 출장 계획을 2020년도 말에까지 다 제출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계획서를 시민들이 볼수 있고 심의위원회도 이제 그것을 보고 나중에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해외 출장을 갔다 온뒤 작성하는 보고서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계획된 일정을 제대로 소화했는지, 부적절한 일정은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시 예산 환수 조치나 일정 기간 국외 출장 금지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원이 한해 동안 받는 급여는 4,500만 원 수준, 16개 구군을 더하면 80여억 원에 달합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